안녕, 인사하신 가충도입니다. 오늘은 성인 이야기 읽어볼게요. 골든. 오리가 나왔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오리가 정말 다섯 마리, 아 여섯 마리 같은데. 여섯 마리. 네,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리랑 같이 할 거예요. 오리 한 마리, 오리 두 마리, 오리 세 마리, 오리 네 마리, 오리 다섯 마리, 오리 여섯 마리가 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안 돼요. 엄마 옆에 있어요. 근데 엄마가 보이기 싫대요. 엄마는 오리 역할. 네, 누가 먼저 읽을래요? 준비 시작. 우리들만 할 거예요. 내가 읽어줄게. 내가 제일 먼저. Oops. Sorry. 우리가 힘이 세서. 읽어줄게. Moses asked the Israelite. Yeah, 우리. God who brought us out of Egypt? The Israelites answered, Yes, we will follow God. 한 마리 끝. 이 다섯 마리밖에 없어요. 모세스 went up to Mount Sinai again. He went there to talk with God. He stayed there for a long time. Moses might not come back. The people whispered to one another, We need a God to help us. 한 마리. 한 마리 꽤. 두 명이 지금 잘했습니다. 세 번째. 여섯 페이지 있어야 되는데. 여섯 우리니까. 세 번째. 엄마 좀 있어봐. 엄마 여섯 거 같아요. 여섯. The people collect gold and make a golden calf. They say this golden calf will help us. This calf is all good now. The people didn't obey God. The people made God sad. 여기서 우리 대장이 있거든요. 우리 대장. 너무 커졌다. 작게. 여기 다시. 이제 엄마 차례. 우리 갑니다. One day Mose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Moses was mad at the people who want to please God, said Moses. 옆으로. 네. 네, 남았습니다. 뚜뚜뚜뚜. Some people came to Moses. They wanted to please God. But other people didn't come to Moses. Yes, 대장이에요, 대장. Yes, what happened to those bad people? They didn't listen to God. They all died. It was a sad day. The people began to listen to God. They obey God with all their heart. 대장 끝났습니다. 끝. 어, 딱 여섯 페이지네요? 근데 그 다음에 연수가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대장이 설명합니다. 대장. 네, 모세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그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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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지. 네가 말한 거예요. 얘는 꽤 많이 해요. 얘가 제장이에요. 네,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주셨지? 에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누가 광야에서 죽을 뻔했는데 누가 살렸었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이. 아, 우리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춤출 시간이 아니야.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 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엄마. 뭐가 했지?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해야죠. 연수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그쵸? 연습은 맞죠? 근데 우리가 꽥꽥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모세는 시나이 산을 다시 갔어요. 꽥꽥꽥꽥. 모세는 하나님한테 뭘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모세가 1년, 2년, 아, 이 정도는 아니지. 1일이 지나고 안 오고, 2일이 지나고 안 오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1개월이 지나도 안 오고, 2개월이 지나도 안 오고, 40개월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걱정했어요. 꽉꽉.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꽉! Help me. 너무 빠르죠? 보세요. 우리. 안 보이죠? 네? 그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야 왜 이렇게 하니? 네? 우리 도망가자. 다시 와, 우리야. 일로 와. 짜잔.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다시 잠 깨워야지. 우리들아, 누나, 깨우자. 깨우고 깨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어. 꽥꽥.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우상은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이 우상은 금으로 만든 소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펐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모세가 다시 왔어요. 한 1년 된가? 시나이 산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모세가. 그러더니 모세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야, 좀 더 뒤로 가줄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그래. 맨 처음에는 완전히 장담했는데 조금 달라졌다. 못 켰나? 용?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사람? 일로 오세요. 모세가 말했어요. 딱 세 명은 갔는데 두 명이 남았어요. 모세요, 진짜요. 원래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더 안 갔는데 세 명이 가고 두 명 남았대요. 아닌가 봐요. 뒤에 다른 사람들이 많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한 1억? 1조? 1조에서 세 명이 갔어요. 아닌가? 1억만? 그냥 이렇게 그냥 1억만? 우리 아이지? 1억만에서 세 명이 갔어요 모세한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세한테 안 갔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심판이 받을 거예요. 조금 목소리가 진짜로.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어요. 꽥꽥꽥. 여기 끝. 목소리 닫아요. 네, 대장 우리가 목소리가 쉬었대요. 완전히 쉬었대요. 꽥. 중년대가 꽥이라고 하네. 이제 안 좋네. 꽥꽥꽥꽥꽥꽥꽥. 네, 오늘은 우리들과 함께 성경 읽어봤는데 어떤 날 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빠!